호주 시드니의 하버브릿지. 영국의 타워브릿지. 일본의 아카시 해협 대교. 대한민국엔 서해 대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량 건설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서해 대교.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서해안 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 대교는 아산만을 가로지르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사이의 바다를 횡단해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 7.31km. 연인원 200만 대, 장비 45만 대. 총 사업비 6,777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교량으로 1993년 11월에 착공해 2000년 11월에 개통된 서해대교는 장장 7년에 걸쳐 이뤄낸 대역사입니다. 특히 서해대교는 국내 최초의 대형 해상교량으로서 영종대교와 광안대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대형 해상교량 건설의 발판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서해바다에 웅장한 자태로 우뚝 선 서해대교는 다양한 공법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교량기술의 결집체입니다. 서해대교는 현재 개발 중인 평택항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 세 가지 공법을 이용해 건설됐습니다. 우선 평택항 주 항로부에 있는 사장교와 평택항 밖 예비 항로부에 있는 FCM교,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PSM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해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사장교는 서해대교의 중심입니다. 사장교의 상징물인 주탑은 단간지주를 본떠 설계해 조형미가 뛰어날 뿐 아니라 높이가 182m로 60층 빌딩의 높이와 버금가며 주탑과 연결된 144개의 케이블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공법으로서 케이블 한 개는 중형 승용차 1200대 무게인 최대 1700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사장교는 먼저 주탑을 시공하고 주탑의 가로보 위에 대블럭을 설치한 후 양쪽의 균형을 유지해 대형 크레인으로 교량 상판을 들어올린 다음 케이블을 연결해 완성하는 공법으로 건설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장교는 전체 길이 990m, 주탑과 주탑 사이의 중앙 경간 길이 470m, 해수면에서 상판까지의 높이가 62m로서 현재 중국과의 중심 교역 항만으로 개발 중인 평택항으로 5만 톤급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평택항 밖에 예비 항로에 위치한 FCM교는 교각의 상단부에 설치된 이동식 거푸집을 이용해 약 4m짜리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 마디씩 연속으로 시공한 공법이며 전체 길이가 500m로서 2만 톤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PSM교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가설 장비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한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운반해서 조립하는 가설 공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법으로 이루어진 서해 대교는 건설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7년에 걸친 서해 대교의 대역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100년 이상의 안전을 위해 3년의 예비조사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준비됐습니다. 특히 해상건설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육지에서처럼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바다 한가운데 축구장의 약 3배 크기의 인공섬을 만들어 사장교 주탑의 기초를 세우는 가물막이 공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건설했습니다. 또한 서해대교와 똑같은 축소 모형을 만들어 풍동 실험을 실시해 이 지역 최대 풍속의 2.5배에 달하는 초속 65m의 강풍에도 교량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장교 케이블의 진동이 억제될 수 있는 댐퍼 장치들을 설치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사장교 양쪽 주탑이 수평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특수 장치 등을 설치해서 리터 규모 6.0의 강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바닷물과 바닷바람에 의한 부식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코팅 철근과 염해 방지용 특수 시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서해 대교 건설을 통해 확보된 기술력은 지금도 국내에서 시공되는 대형 해상교량 시공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노래 장관을 연출하던 하루해가 바닷속으로 숨어들어가는 시간. 국내 최초로 교량 경관 조명 시설을 도입한 서해대교는 밤이 되면 녹색, 청색, 황색, 백색의 네 가지 색상이 변화하면서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합니다. 덕분에 행담도 지역과 더불어 서해대교 그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됐으며 나아가 서해안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견인하는 서해대교. 서해대교는 수도권과 산업지역 물동량의 이동시간을 단축해 막대한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장대 해상 교량으로 7년에 걸친 서해대교 건설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향상과 노력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적인 도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ITS 기술을 연구, 선도하고 나아가 기술 한국의 자존심을 세계에 알리는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해 바다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서해 대교. 서해 대교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위상,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